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시 장인정입니다. 저희는 이제 좀 멀리 이동을 해서 애월초등학교로 넘어와 봤는데요. 어디냐? 바로 애월초등학교 후문에 나와 있습니다. 선생님, 저는 네. 초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그쵸? 네, 많이. 초등학교 근처에 와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. 그냥 학교 근처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아, 좀 그 시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근데 저희가 왜 이 초등학교 후문에 왔냐 하면 이 초등학교에 후문의 담벼락이 조금 특별하대요. 지금 뒤로 이렇게 담벼락이 쓱 보이는데 예쁜 돌 담벼락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. 굉장히 웅장하죠. 네네, 그래도 네. 뭔가 웅장하고 뭐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궁금하거든요. 네. 이 담벼락은 왜 특별한 담벼락일까요? 이곳은 이제 애월 진성터 중에 한 곳이에요. 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주도가 특히 외국 침략이 고려 이후부터 굉장히 잦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철통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 완성이 이제 삼성, 세 개의 성이 쌓여지고 주요 핵심 지역에 제주 네. 목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구진, 아홉 개의 진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진을 연결하는 그 봉수대, 그다음 연대 이런 걸 만들어서 통신을 서로 교신을 하면서 네. 제주도를 방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어 진이 중에 하나인 거죠. 아, 네. 또 제주에 또 많은 진성들이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 중에 네. 하나인 거네요. 아 그렇죠. 정말 네. 여기 비석에 조선시대 애월진성터라고 네. 적혀 있는 네. 걸 볼 네.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네. 애월진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담벼락이. 네. 꽤 높고 아주 웅장하게 있어요. 정말 여느 학교 담벼락과는 조금 다른 네.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. 네,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게 네. 제주도의 그 진이 많이 복구되기는 했는데 그 원형의 모습을 좀 많이 훼손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곳에 이제 복원된 모습을 보면 네. 그 회곽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 안쪽으로 사람 보초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놨고요. 네.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을 볼 수 있게 이제 총안을 만들어놓기도 했어요. 그래서 복원도 상당히 이제 힘을 쓴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제 또 이 진성이 어쨌든 적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네.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네. 어떤 전투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간략하게 들어볼까요? 아, 네. 우선 이제 이 기원을 살펴보면 이 애월진성은 우선 삼별초하고도 또 관련이 조금 있어요. 아~ 바로 이 자리는 아니지만 네. 삼별초가 관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쪽 애월 위쪽에 진성 목성을 쌓았다 이렇게 됐고요. 요성은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해안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더 바닷가 쪽으로 옮겨서 이제 지어놓은 것입니다. 아 그러면 여기가 어떤 예로부터 좀 전략적 위치적으로 좀 요지였던 거네요. 아, 중요하죠. 왜냐하면 그 당시 외구들이 그 거점이라는 게 섬이 우선 거점이 됐거든요. 그래서 우도 같은 데라든지 차기도라든지 네. 뭐 추자도 이런 데 거점을 삼아서 제주도를 공격해서 약탈을 하고 뭐 물을 빼앗아 가거나 뭐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기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곳에부터 진이 먼저 생깁니다. 그래서 수산진, 차기진, 서기진 이런 게 먼저 생기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주 체계적인 방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촘촘 방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, 네.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네. 그런 진성인 것 같은데 네. 지금 저희가 쓱 보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웅장하고 아주 잘 보존이 네.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. 이렇게 보니까 좀 네, 네. 거미줄도 많이 네. 쳐져 있고 네. 보존이 아주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나름 복원 노력은 해놨는데 네. 이게 오래 유지가 되려면은 관리 좀 잘 해야 되고 근데 사실상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손길도 네. 닿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러게요. 아무래도 네. 이거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애월초등학교에 오시면 정말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. 또 애월은 우리 제주에서 워낙에 지금 또 여행지로서 핫플레이스잖아요. 네, 여행 오셔서 이것도 쓱 둘러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역사 여행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마지막 여행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장인정 아나운서가 서쪽 애월초등학교까지 네. 갔습니다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예. 네. 아 근데 애월은 지금 얘기 나왔지만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그곳에 뭐 카페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공항에서도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지역인데 근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애월진성과 같은 유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 아마 잘 모르면서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
대부분일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걸 그냥 보면 모르는 분들은 아 제주도는 워낙 돌담이 유명하니까 예, 예. 돌담을 참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구나. 학교니까 또 이걸 뭐 애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아 초등학교 돌담을 넘어가지 말라고. 그렇죠. 아이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. 너네 땡땡이 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네요, 딱 그 탄탄하게 쌓아놨다면. 그게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. 아니 근데 알고 보면은 저런 네. 그 돌담 역사가 있는 돌담들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곳곳에 있는 경우들이 제주도 내에 좀 많이 있는 맞죠. 걸로 알고 있어요. 아까 그 해설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, 교수님. 그 애월진성이 처음에 이제 고려시대 삼별초를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었다. 근데 위치가 조금 위쪽에다 해안가 쪽으로 옮겼다.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. 우리 그 제주 애월은 고려 역사에서 삼별초의 그 난. 예. 그 많이 이제 국사책에도 네, 네. 나오는데 삼별초군의 마지막 거점 도시예요. 네. 항파두리성에 대해서는 또 우리 마지막 코스에 지금 그렇죠, 집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넣어져서 예, 예, 예.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은 그 삼별초의 난을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 광군 쪽에서 목성으로 설치했다가 이게 하나의 그 기본이 되어서 예.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포구 쪽으로 아무래도 이때는 예. 이제 외국의 침략이라든가 그렇죠, 그렇죠. 이런 것이 더 포인트니까 그렇게 해서 그 쌓은 석성이에요. 그리고 이제 또 현재 바다와 접한 북측 성벽은 이제 원형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예.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성벽은 복원을 했지만 좀 더 이렇게 당대의 이 북측 성벽하고는 좀 축조 방법도 이렇게 예.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설명했지만 애월 초등학교 담벼락으로 남아있다. 예. 이런 것이 근데 또 역설적으로 학교가 있는 곳에는 이런 이제 성 같은 게 좀 더 보존이 잘 돼요. 아.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훼손이 적다라는 거죠. 예.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서울에 가면 한양도성, 서울성곽 있잖아요. 예. 거기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 학교 안에 그런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아, 그래요? 대표적으로 뭐 이화여고라든가 성북동 쪽으로 가면 경신고등학교, 예. 서울과학고등학교 이런 그 학교 건물에 어쨌든 담벼락으로 사용되는 활용되는 예, 예. 그런 사례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바로 이 학교가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예. 좀 그 뭐 파괴될 확률이 좀 적다. 아. 학생들은 담벼락을 넘어갈지 모르나 예. 보존에는 유리하다. 유리하다. 땡땡이 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사유지에 있으면 이제 뭔가 개발을 그렇죠. 한다거나 뭔가 변경할 일이 많은데 아, 그러네. 학교는 계속 보존이 되니까 예, 예. 외려 더 유리하네요. 그 역사를 보존하기에는. 아니 애월초등학교 학생들은 10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간직한 그럼요. 담을 갖고 있는 거네요 지금. 그렇죠. 그때는 성벽이었는데 지금은 학교에 돌담이 된.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 학생들도 그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. 아마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예. 그 성산에 가면 수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수산 예. 초등학교에도 지금 애월 초등학교처럼 그런 담벼락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. 네. 고향이잖아요. 아, 근데 좀 옆이죠. 좀 옆인가? 바로 옆이긴 한데 어쨌든 그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게 예. 그냥 담벼락이 아니고 이런 진성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예, 예. 네. 그게 아이들이 만약에 설명을 네. 듣게 되면은 함부로 안 넘어갈 거 같아요. 덜 넘어가죠. 그럼요, 그럼요. 그리고 보니까 그 높이가 높아서 예, 예. 저도 올라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 같아요. 굉장히 높던데요. 네. 그러니까 아니 이게 참 아이러니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은 학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존이 됐고 그렇죠. 다만 이제 사람들이 또 직접적으로 닿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보존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. 맞습니다. 이 부분은 아까 장인정 아나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네. 이건 좀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앞으로 강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